확실히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가격적인 문의가 첫 번째로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랫니가 이렇게 있고 윗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도 이렇게 다 물어줘야 되는데 교정을 하는 기간 동안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내원을 해서 일단 지금 이렇게 앙 다물었을 때뭐 얼굴형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질문이 많았는데 교정을 빨리 이렇게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근데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는 선생님이 아주 미세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또 연예인들 중에 치아가 진짜 이렇게 긴데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통증들이 좀 그리고 치아 관리는 네 가지로 하는데요. 일단 8개월 차인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겁을 살짝 저도 먹었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치아 교정을 한 지가 이제 8개월 차 정도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치아 교정 장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사람들 만나는데 부담이 덜한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었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치아 교정을 하면서 굉장히 발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잘못 느꼈는데 계속 이걸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특정 발음들이 많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말 이 기간에 내가 발음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같은 걸 살짝 느껴서 치아 교정을 할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서 치아 교정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발음이나 이런 교정 쪽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목소리 음성 교정도 하고 노래 교정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발음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지금은 발음이 어려운 상태라서 좀 많이 좀 예민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외모적인 변화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가격적인 문의가 첫 번째로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받고 있는 교정 장치가 교정 장치 중에 가장 신식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클리피시라는 교정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 교정 장치가 가장 비싼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기간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게 한 교정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600만 원 선까지도 왔다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교정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왜냐면 막 삐뚤빼뚤하거나 엄청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아랫니가 이렇게 있고 윗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도 이렇게 다 물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춰주는 이 정도로 이걸 좀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넣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맞물리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신기했어요. 아랫니 치열을 좀더 고르게, 막 삐뚤빼뚤한 건 아닌데, 살짝살짝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리피시 교정을 받고 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430만 원대 해서 월비로 매달 뭐 5만 원 정도 이렇게 별도로 나가는 게 보통 치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월비 따로 있고 저는 430만 원대의 가격선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제가 다니는 치과가 강남에 있는데, 근데 강남권이 실제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도 넘어가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권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그렇지만 세브란스 대학병원 출신의 전문의 선생님이 제 담당이세요. 그래서 이 저렴한 것이 절대 어떠한 퀄리티를 나타내는 저렴함은 아니다. 교정을 하는 기간 동안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내원을 해서 계속 스케일링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경과도 보고, 새로운 진행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꼭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가줘야지 그 교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교정이 완료되고 나면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체크를 받으면 되는 그 정도의 코스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앙 다물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R&D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게 가장 저는 스스로 체감하는 큰 부분이고,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약간 여기가 뜨면서 입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턱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좀 했었는데 뭐 미간상 그렇게 차이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굴형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질문이 많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가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좀 달라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꾸 살이 찌고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교정 때문에 얼굴형이 변했다라고는 하지 못할 텐데, 근데 제가 실제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면 오른쪽이 뼈가 좀 비대칭인 게 남들에 비해서 심한 편이에요. 오른쪽 뼈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나중에 이갈이 때문에 생긴 그 턱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갈이 때문이랑 그리고 턱이 실제로 뼈가 큰 거, 이것 때문에 비대칭이 심한 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치아 교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는 그 비대칭 문제는 치아 교정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 그리고 치아 교정을 통해서 뭐 비대칭이 보완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차이가 있어도 아주 작은 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봐요. 이렇게 옆모습을 보시면 지금 약간 윗입술 쪽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교정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교정기를 빼고 나면은 윗입술 쪽이 아무래도 윗니를 살짝 넣는 작업을 했으니까 좀 들어가 보이지 않을까 살짝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교정을 다 끝낸 후에 비포 애프터로 아마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R&D 같은 경우는 보이시듯이 치열이 뭔가 반듯해진 모양이 있고, 처음에도 치아 교정 왜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꼭 하고 싶었어요. 심한 정도가 아니었어서 그런지 금방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8개월 차인데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 들지 않아도 교정을 빨리 이렇게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6개월 차 정도만 돼도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제가 특징이 잇몸이 웃을 때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잇몸이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치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웃는 윗니 모양이 이렇게 웃는 모양처럼 약간의 토끼 이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아주 미세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정리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 치아가 진짜 이렇게 긴데 이걸 거의 반 정도로 삭제한 연예인도 있어서 정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선생님 이 정도로 갈다가 이가 부서지지 않나요? 하니까 확실히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또 라미네이트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된 거를 나중에는 살짝만 이렇게 보완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 선생님께도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만족도. 이렇게는 해야지 가장 예쁜 교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다라는 그 기준을 서로 합의하에 마지막에 이렇게 또 다듬는 작업까지. 그러니까 치아 단면을 약간은 이렇게 맞춰주면서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치아 교정을 할 때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위아래가 살짝 안 맞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아 삭제, 치아 끝을 살짝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무리하게 뭔가를 하는 거, 위험하게 뭔가를 하는 거를 추천하거나 제가 원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약간의 끝부분에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치아 삭제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업앤다운을 시키는 작업을 선생님이 또 이렇게 철사를 형태를 바꿔가면서 먼저 해주세요. 이상한 데 가거나 이러면 정말 치아 삭제를 말도 안 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아랫니도 이렇게 여러 개 나 있으면은 얘들을 철사 모양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압력을 다른 방향으로 받게 해주면서 맞춰준 다음에 치아 삭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통증들이 존재를 해요. 이 장치 때문에 철사를 조우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새로운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게 빡빡한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이 고무줄을 통해서 또 자리 배치를 움직임을 유도해내는데 그 고무줄 때문에 막 윗입술 안쪽이 쓸려서 정말 막 짓무르는 그런 증상이 한 2주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치아를 조우고 뭐 압박이 오고 이런 것도 고통스럽지만 한번 그 고무줄에 쓸리는 그 고통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좀 견뎌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있죠. 근데 선생님한테 또 말씀드리면은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또 조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때는 항상 참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거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라메디라는 연고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안에 상처가 났을 때는 오라메디 바르면 회복력이 가장 빨랐다. 저의 개인적인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관리는 네 가지로 하는데요. 워터필? 물로 이렇게 쏴주는 칫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세밀하게 깨끗하게 장치도 씻어내고 해주고 나서 치간 칫솔도 원래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꼭 쓰라고 하셔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간호사님이 친절하게 계속 반복해서 제가 안 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많이 푸쉬를 해주셔가지고 치간 칫솔도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칫솔질 당연히 한 하루에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가글도 꼭 같이 써주고 있어요. 세균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글을 또 써서 이렇게 사중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8개월 차인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10점 만점에 이제 9점에 와 있고 선생님도 지금 제가 8개월 차인데 한 절반 정도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교정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겁을 살짝 저도 먹었었는데 장치가 떨어진다든지 철사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건 정말 정말 극소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음식을 사실 좀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치 탈락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얘기만 접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서 고민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치아 교정을 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에게는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꼭 여기를 마사지를 잘 해줘야 돼요. 너무 입을 벌리고 있어서 주름이 계속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8차 주름 관리는 스스로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